엘리 피세퍼가 자신의 SNS 계정에 한 장의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다. BMW 그룹과 애스턴 마틴에서 고성능차 디자이너로 활약한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딴 전기차 브랜드를 내년에 공개할 예정인데 이 차에 대한 이미지를 미리 공개한 것이다. 티저 형태로 공개한 새로운 모델은 피세퍼의 새로운 디자인으로 언뜻 봐도 이전보다 더 날렵하고 신형 버터플라이 도로 눈길을 사로잡는다. 헨리 피스커는 티저 이미지를 올리며 새로운 피스커의 모델은 더 쉽고 혁신적인 버터플라이 도어를 달았다며 다음 주에는 더 새로운 이미지가 공개된다고 설명했다. 피스커는 2012년 피스커, 카르마라 불리는 전기차로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었다. 하지만 2014년 2월경 파산하고 중국 완시앙 웬크싱 그룹의 자산을 넘겼으나 피스커 브랜드만은 팔지 않고 남겨두었다. 그는 끊임없이 복귀를 엿보다 새로운 모델로 다시금 복귀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모델은 꽤 공격적이다. 아직 프로토타입 차명도 밝히지 않았지만 새로운 피스커의 전기차는 한 번 충전으로 최대 644km를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존하는 모델 가운데 가장 주행 거리가 길다. 충전 시간도 대폭 단축된다. 캘리포니아 UCLA 대학교의 교수들과 함께 개발한 리튬 성분 배터리는 에너지 효율이 높아 시판 중인 배터리 중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형태다. 헨리 피스커의 계획대로라면 내후년경에는 이 차의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된다. 가격은 대략 4만 달러 약 4,453만 원 이하로 측정되며 미국과 유럽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판매될 예정이다.